이번 주에도 지극히 개인적 기준으로 엄선한 경기도 보도뉴스 베스트를 공개합니다. 이리 오느라 어설프고 실수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장안의 화제 출두 저작거리 여자 이국종 김태현 주무관 머나먼 북부에서 온 한종현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김성 뉴스쇼의 박은사입니다. 밤의 어사 축구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변함없이 주간 베스트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상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첫 번째, 이건 근데 JTBC 비하인드 뉴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따라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요즘에 뉴스를 못 봐가지고요. 네, 말이라 못하면. 자, 오늘 키워드 소개해 볼까요? 네. 자, 키워드 이게 전자식으로 클릭하겠습니다. 터치라고 하죠. 자, 아, 터치. 네, 터치라고 하죠. 터치. 네. 자, 오늘 키워드는 격려국감. 네, 격려국감이요. 네. 야, 무슨 뜻입니까? 이 요번에 오셔가지고서는 그 경기도가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포천, 연천, 뭐 그쪽에 지금 하여튼 돼지 열병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 외에 뭐 이천, 뭐 양주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이 공직자분들이 8시간씩 사루 3교대 해가지고 현장 초소를 근무하는 거예요. 와, 고생이 많았죠. 너무 많죠. 네. 근데 이제 경기도라고 또 놀고 있냐? 아니죠. 경기도도 상황실에서 그때그때 그 수시로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그 정리하고 이제 그것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격려를 해주셨다. 그렇군요. 뭐 이런 거죠. 네. 작년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군요. 네. 네. 뭐 경기도가 일 잘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아, 여러 뭐 가지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 많잖아요. 네. 그 네. 계곡에 있는 그 불법 네. 그 영업시설들 뭐 철폐하는 거 아, 그런 것도 잘했다 얘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인명 사람 네. 살리는 거 닥터 아, 헬기 닥터 헬기 닥터 헬기 이거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없었다. 네, 이따가 또 그 김태현 주무관이 네. 네, 보건정책과에서 또 나오셔서 그 말씀도 해주실 건데. 아, 그래요? 네. 워낙 또 중요하고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전국 확대고 사실 이게 그거 하다 보면은 경기도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예산을 많이 내놓으라는 윽박 질리는 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좀 많이 내놔야 된다. 내놔야 된다기보다는 지원을 해야죠. 아, 네네. 정부에서 당연히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 막 지역화폐도 그렇고 경기 기본소득도 그렇고. 아, 그거는 그렇죠? 우리 미래 먹거리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원분들이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었죠. 어쨌든. 그 지역 화폐도 그 미래 먹거리로서 잘 운영이 되고 아주 잘하고 있다. 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 역시 지역 화폐가 정답이다. 네, 이런 생각이 요즘 제 개인적으로도 듭니다.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참 훌륭한 정책이죠. 네. 뭐 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앞으로는 키워드로 갑니다. 근데 이거 아무 생각해도 세 개도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일곱 개였다가 세 개로 줄였다가 이것도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집중성 있게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는 걸 가지고서 다루고 싶은 거죠. 요거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자. 행정력을 보여준 지난 1년 그만큼 기대가 많았었고 또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좋으신 말씀.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의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다음은 화제 코너죠.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아마추어 리포팅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 24시간 닥터헬기가 국민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시간대와 지역 구분 없이 현장을 누비며 이틀에 한 명꼴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소식에 보건의료정책과 김태현 소식꾼입니다. 지난달 4일 평택의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깔려 목과 골반을 다친 남성. 기도 확보가 안 될 경우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닥터헬기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1분 1초라도 줄이기 위해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대학병원까지 15분 만에 이송해 수술까지 실시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무사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전국 최초 응급의료 전용 헬기 경기도 닥터헬기. 지난 9월 4일 첫 운행 후 10월 19일까지 46일간 출동해 횟수는 총 23건. 이를 통해 중증외상 환자 21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 구조 현장으로 날아간 현장 출동이었고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출동이 9건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야간 출동이 7건, 충청남도 등 타지역으로 출동한 횟수가 2번 있었습니다. 주 야간 지역 구분 없이 현장을 누벼 2일에 한 명꼴로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을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경기도는 닥터헬기를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계류장과 주헬기장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갬성뉴스쇼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김태현입니다. 아 우리 주무관님, 저 현장에 나와 계십니까 주무관님? 김태현 주무관님. 네, 사실 현장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저 9월 4일 살해 환자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진짜 있으셨어요? 그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네. 매일 훈련을 진행하던 중이었고요. 훈련 현장에서는 그 협조건 때문에 제가 함께 탑승하여서 출동하던 중에 네, 출동이 걸려서 훈련을 현장 출동으로 바꾼 사례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목격한 환자입니다.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가요? 이게 우리 경기 소방에 있는 헬리콥터들도 타본 경험이 있는데 헬기가 크기 때문에 사실 바람의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뭐 흔들림이나 이런 건 훨씬 적죠. 그런 면에서 승차감은 좋습니다. 여자 이국종 뭐 이런 별명 누가 저기 귀뜸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건 아니고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고요. 네네. 일단은 여자 이국종 관련 기본적으로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물리적인 일에 투입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닥터헬기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까? 아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다. 닥터헬기라는 그 사업 명칭은 고유 명사인데요. 닥터헬기라고 하는 거 저희 닥터헬기로 치면 경기도는 7번째 그 참여 시도입니다. 저희가 자꾸 최초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야간 운행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사가 타고 헬기로 출동하는 헬기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야간 시간에는 전국권이 출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디서든지 다치시면 119로 신고를 하시고 그러면 닥터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판단해서 닥터헬기를 환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저 민원 중에 하나가 들어보니까 이제 헬기 소리가 아주 시끄럽잖아요. 아, 네. 바람도 많이 날리고 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헬기 소리가 결코 안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네. 다 이해는 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고 또 헬기를 가진 경기도민의 저도 한 사람으로서 그 주변 주민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 그분들이 참고 있기 때문에 헬기가 계속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걸 좀 고마움을 그분들에게도 가졌으면. 헬기의 소리, 날개 소리, 이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김태현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국비 1,7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요, 공공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도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을 한 개의 건물에 복합화하여 도민들의 이용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건데요. 23개 시군, 4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균형발전기획실의 한종현 소식꾼입니다. 지체장애인 송기태 씨, 건강을 위해 지역복지관을 주기적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기구들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곳은 생활사회간접자본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돌봄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공공도서관도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파주중앙도서관은 폐쇄된 식당 공간 등을 활용해 열람실을 확장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공하는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이 생활SOC,
경기도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고양, 화성, 광명, 파주 등 총 23개 시군에 44개의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이 들어섭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행정 2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시군과 협조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982억 원을 투자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평굴성대 소식군 한종현입니다. 한종현 주무관님! 예. 현장에 나와 계십니까? 예, 현장입니다. 현장이라고요? 현장 아닌 거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아, 지금 그 북부에서 오셨죠? 예, 북부에서 왔습니다. 네, 아, 그 꽤 멀리 좀 오셨는데 방금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리포팅을 하시고 그러나 숨도 좀 차실 법도 한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국비 1,756억 원을 확보했어요. 예, 이번에. 아, 이건 어떻게 확보하시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정부에서는 이제 생활 SOC 시설에 이제 확충하겠다는 이제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시군, 실국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최종적으로 1,756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걸 우리 한주무관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다 오신 거네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오왔고요. 이 전에 네. 이제 담당하셨던 이제 담당 주무관님도 계시고 네. 또 다양한 실국의 사업 담당자들까지 협력하여서 네. 이런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승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도청의 모든 관련되신 분들이. 아, 근데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게 생활 SOC라는 게 좀 최근에 생긴 단어잖아요, 그죠? 예, 뭐 사업들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이런 이제 네이밍을 생활 SOC로 이제 새로 명명하여서 네. 이제 추진된 건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식의 도민 삶이 향상되는 생활 SOC 사업이 더욱 도민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균형발전기획실의 한종현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